약초를 찾다 보면 일행을 놓치기도 일쑤. 형! 저기 계시네요. 아니 근데 어이 하시던데 그건 뭔가요? 서로 위치 파악. 예. 너무 멀어져도 안 되니까 적당하게. 또 사고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산은 2인 1조로 다니든지 최소한. 어이! 노루궁뎅이 하나 정도 볼 것 같다. 만추의 산에 들어온 게 처음엔 호사다 싶었는데 제작진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습니다. 어디 갔냐? 일로 갔나? 일로 갔나? 아우씨. 길이 없는데? 길을 잃었나 싶었는데. 동철씨, 저기 보입니다.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누워있는데? 여기 하나. 이게 산삼이라고요? 아니요, 작약. 산작약. 산삼 못지않은 약초죠. 아이고, 봐. 형, 내년 싹대 올려놓은 거 봐. 멋있죠. 이렇게 해갖고 겨울을 나는 거 아니야? 응. 식물들 참 대단해. 응. 이겨내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알면 알수록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 뭐라고? 요 두 군데로 올리려고 이렇게 싹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또 하나 있고. 원래 자극이 나는 지역에 삼도 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잘리라는. 앞서 가나 했더니 금세 또 어디론가 사라진 영호 씨. 어이! 오행은 또 뭘까요? 어디 있어? 오행. 어리다. 와, 드디어 산삼을 보셨나요? 어디? 한번 볼까요? 뭐야? 딱 한 뿌리네. 다섯 개의 잎을 달고 있다 해서 오행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직 채심을 하기엔 어린 애기삼 같다고 합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기념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조금 해도 뿌리 갖추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가을이라 지금은 채심했다가 다시 묻어놔도 얘가 뭐 녹지 않거든요. 녹는다는 게 죽는 걸 얘기하는데 아주 어린 거. 행여 조금이라도 다칠까 채심하는 손길은 조심스럽고. 난생 처음 산삼 구경을 한다는 생각에 보는 사람은 또 두근두근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이렇게 삶이 좋은 거는 아무리 어려도 이렇게 니은자죠. 니은자. 네. 그죠? 니은이죠? 이게 왜 니은? 오, 신받습니다. 산바라가 돼서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 갖고. 야, 이게 산삼이로군요. 네, 산삼 뭐 그냥 저 애기삼 맞습니다. 네, 애기삼, 애기삼이라고 하죠. 몇 년 된 것 같아요? 오, 그래도 근 가진 거 보면은 네. 한 3년 개갑부터 해갖고는 한 4년, 3년? 야, 3년 정도 이상 됐겠는데요. 그리고 생김새도 좋고요, 이 정도면. 아, 근데 왜 제가 다 떨리죠? 떴나 봅니다. 할머님의 동생 내외시라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제부의 심해부. 어허, 이 갑자기 족보가 복잡해집니다. 하나가 나와 이렇게.
참 신기하네. 이파리에서 여기서 이 여기 사돈지간에 이렇게 잘 어울리신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근데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랑 친정 식구들이랑 이렇게 잘 어울려요? 지는 그런데. 뭐라 그래? 뭘? 지는 그게 궁금해? 궁금하지 않은데요? 어, 궁금하지 않대.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지는 어색하지 않은데요? 자주 봐서 그런가 봐요. 네. 아, 자주 그렇죠, 뭐. 해봐도 모이잖아요. 김장을 해도 뭐 조금 해요? 이게 다 양가 집안 식구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어머님의 품이 넉넉해서겠죠. 요. 아버님, 네? 어디 계신가 찾았더니 여기 계시네. 왜 찾아요 나를? 김장 안 도와주시고 뭐 하시나 했더니 아유, 밭에 나와 계셨어. 김장은 여자들이 뭐지 남자 행복해요. 남자 할 일 따로 있지. 아 그래요?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네? 아 이거 힘들잖아요. 아 더 힘든 일을 한다 우리 아버님은. 네. 힘든 일을 내가 여기 이제 내가 오늘 아니면 또 저 사람을 해야 되는데.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머님을 아내로 얻으셨다더니 역시 아버님 보기보다 자상한 구석이 있으셨네요. 자식들한테 좀 엄해도 어머니한테는 부드러우신가 봐요. 아 당연하죠.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 저기 암만 그래도 자식이 암만 잘해도 볼만 못한 거예요. 부부끼리 고민을 좋아해야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애들도 따라서 해. 부부가 고민을 좋으면 자식들도 그걸 배워요. 그렇게 살더라고.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으로 손꼽힌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평일에 시내로 일 나가시면 2,000평 밭농사는 오로지 어머니의 몫이라고 합니다. 고생스러워도 평생 일궈온 땅을 놀릴 수도 일손을 놓을 수도 없으시답니다. 가족들도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이런 날이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어머님의 밭일을 거들곤 합니다. 1년 농사의 마무리라는 김장. 이야 이거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이거 참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이거 하나면 집집마다 겨울에 반찬 걱정 없이 맛있게들 드시겠는데요. 아주 그냥 저 김치통도 전쟁이야 그냥. 본 네. 각자들 가져오신 거예요? 네. 네. 이름을 다 썼어요. 네. 김치통이 제 집 잃어버릴 일은 없겠네요. 이렇게? 뭐니 뭐니 해도 김장의 마무리는 다 같이 모여 함께하는 식사죠. 네 개 담았어. 세 개. 이것까지. 참다 가세요. 어, 우리 아버님이 반찬 그릇은 안 드시네요? 그럼 뭐 안 해요? 아유, 이건 남자가 하는 일 맞나요? 내 전화기에 있어. 가끔 저기 저 명절 때 같은데 가끔 내가 설거지도 해줘요. 믿는 애들 얘 미켜라고. 남자의 여자를 따로 있다면서요? 아 그래도 그런 건 내가 해주면 걔들이랑 좋아하잖아요. 점수 관리하시라. 너희들 제가 쉬어라. 그리고 내가 할게 이러고 했던 거. 그럼 아들들 다 오지 뭐. 마 아버지는 너도 안 와. 아무튼 다 오지. 갓 버무린 김치가 오늘 밥상의 주인공이 되나 했더니 모두들 기다리시던 건 바로 이건가요? 어디? 어머님들 여기 집에 요리 막걸리가 많아요. 우린 난 술 없으면 안 돼. 아 여기 저기 쌀이 떨어지지. 술이 안 떨어진다. 쌀이 떨어지면 그냥 술은 안 떨어져. 하긴 오늘같이 즐거운 날 술이 빠질 수야 없겠죠. 그럼 두 명이 두 명만 빠져요. 각일병이지 뭐. 그것도 뭐야? 아 예, 아이 닭 삶았어요. 저희 집 잡어 집에 있는 거 잡어. 아이 무슨 죽도 좋았어. 아 들어와. 때마침 동철 씨 부부가 닭백숙을 해왔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뭐? 어 적당하다 나한테 이거 잡았어.
드릴게. 지금 네. 마침 식사하시는 아니 오늘 엄마 가운데 거기 남자분들 야, 이거 드세요. 남자들은 이렇게 다 오시라 그래. 오늘 아주 뽀짓게네. 그 산타 갖고 그 캔 것들 다독도 다독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잔대하고요. 다 잔대 저 터덕이 아니고? 아니 잔 여러 가지 들어갔어요. 그러게. 어렵게 구한 약초들까지 넣어 푹 고아온 백숙. 그 정성이 고맙기만 합니다. 잘 먹을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같이 들면 좋으련만 동철 씨는 또 볼 일이 있다네요. 이게 음식점 같은 데는 덜 삶잖아요. 집에서 먹는 거라 푹 삶아가지고. 금세 또 밭으로 나오신 어머님. 깨를 털면서 또 여기저기 나눠줄 생각부터 하십니다. 아, 동생 주고, 시누 주고, 친정 주고, 조카 며느리들 주고, 이웃도 나눠주고요. 밭에서 나오는 건 다 나눠 먹어요. 고추, 들깨, 콩, 참깨, 고구마, 배추, 무, 파, 다 나눠 먹죠. 왜 이렇게 나눠주세요, 언니? 나누는 사랑이 제일 크잖아요. 나누는 사랑이 제일 커요. 대체 사랑이란 또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는 동철 씨. 아니, 오늘 무슨 날인가요? 생일을 맞은 아내를 위한 깜짝 파티. 아내가 있는 비닐하우스로 향합니다. 짠짠 자기야 나왔어. 왜 그래? 왜 그래? 남편의 뜻밖의 선물에 놀란 창필 씨. 하고 있었어. 저기 서운했지? 어? 응? 서운했지? 어 어떻게? 응. 나 이거 어떻게? 자기 내가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신에게 시집와 고생만 했던 아내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 아유 왜 가져왔어? 생일 축하합니다. 준비한 말은 많았는데 그 어떤 말로 이 마음을 이 사랑을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생일 축하합니다.